모르겠어. 생각해봐. 아이고 참, 밥 먹다가 별걸 거. 아 참, 동규 봐. 저기 말이야, 아까 그 카페에 데리고 온 아가씨. 누나! 어우 깜짝. 나 밥 좀 넣어줘. 저 그 아가씨. 누나! 밥 좀 넣어줘요. 아니 근데 이 녀석이 왜 이러는 거야? 경희랑 쭉 같이 있었는데 뭐. 과일 먹으라. 경인이랑 얼굴 갔다가? 아니, 야 내가 또 언제 경인이라고 그랬냐? 갱인이, 갱인이. 그 개 탈 때 개, 개드니, 개드니. 개가 계속 놀다가 저 그래가지고. 아, 그런 친구 그런 이름, 그런 이름도 있어? 개인? 왜? 야야 야, 요즘에 요즘에 이상한 이름들 많어. 왜 이런 이름도 있잖아. 댕엽이라는. 나 걔 알아, 댕엽이 알아. 그치? 댕엽이. 동엽이랑 이상한 애 있어요. 여보세요? 과일 먹어라. 예? 동엽이 오빠요? 예, 잠깐만요. 봐도 봐, 여잔데? 어? 여자? 어, 그럴 리가 없는데? 여보세요? 어, 나 소영인데요. 어. 집에 잘 왔다고요. 어! 저기, 의정이구나! 이거 의정이! 야, 너 목소리를 그렇게 하니까 진짜 못 알아듣겠다. 재현이도 감쪽같이 썩었잖아, 임마. 어, 어, 그래, 그래. 야. 의정이야, 의정이야. 그래, 의정아. 놀다 오고 좀 이따 내가 할머니한테 말씀드릴게. 오케이, 안녕. 아니, 야, 목소리 나 여기 있어. 야, 어떻게. 너 금방 전화하더니 오고 저쪽 방에서 장난쳐. 이거 지금 다 이거야, 할머니랑 다 짜가지고. 야, 깜짝 놀랐잖아. 너 어떻게 하기로 했어? 오늘 또 만나기로 했어? 그러기로 했는데. 아니, 나 그만 만날까 봐. 왜? 어? 아니 내 스타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희진이 보기도 좀 미안하고. 이쁘잖아. 아이 자식 그런 게. 왕주. 왕주. 아 수업 준비 다 됐죠? 네. 자 오늘 얘기할 영화는 샤론 스톤과 이자벨 아자니 주연의 디아볼릭이야. 아 여러분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바람 피우는 한 남자를 두 여자가 뭉쳐서 죽이는 거야. 신동요? 네! 너 왜 그렇게 놀래? 이 영화 봤어? 아, 아니요. 어, 홍경인 너는? 네. 저도 못 봤는데요. 어, 그런 거 비슷한 건 실생활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남자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. 한순간의 외도는 지 무덤을 판다. 신동요! 야, 야! 왜? 딴짓하지 말고 수업 똑바로 들어. 예. 아무래도 이거 그냥 돌려주는 게 나은 것 같아. 야,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떡해? 소영 씨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봐. 그리고 희진이라도 만약 눈치채면 끝장이다, 끝장이야 진짜. 야, 근데 눈치는 챈 것 같던데? 아니, 그럼 안 된다니까. 야, 어떡하지? 그냥 소영 씨한테 직접 내가 갖다줄까? 야, 지금 갖다주면서 뭐라 그러려고? 뭐라고 할 말 있어? 할 말 있어? 그냥 차라리 그러면은 몰래 그냥 갖다 줘 버려. 몰래 이렇게 떡 놓고 와. 어? 몰래. 몰래 갖다 주라고? 아, 그래 그게 낫겠다, 그렇죠? 나 되게 똑똑하다.